계속해서 4월 2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일 34개 공병부대 1,700여 명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민간인 출입통제선 일대 미확인 지뢰지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뢰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방 방공진지 36개 지역의 지뢰를 제거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1일 제53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예비군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사단장 주관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비군 12명과 동원 관계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지난달 중순부터 부대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대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소해 비행단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컨설팅에서는 안보지원부대의 지원을 받아 각 부대의 보안 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지난 1일 하계작전과 전방기 꽃게 성어기 작전을 앞두고 서해수호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장병들은 제2연평해정 당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참수리 357정의 여섯 용사를 참배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겠다고 굳게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